자, 이 게임은 이 동료의 시체를 적들이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앞에다 전진 배치를 해두면은 얘네들은 넘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애들이 다 죽어도 활을 가지고 멀리서 안전하게 쏠 수 있는 거죠. 원래는 구성이 적들 중에 뭐 궁사가 나온다든가 법사가 나온다든가 항상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전투만이 유일하게 대머리 부대로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궁수라든가 원딜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투는 보스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치사하고 야비하게 이기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레벨에 이전투를 이 이벤트를 빨리 할 수가 있는 거죠. 요런 식으로 다 잡아서 오케이 이제 이놈만 남았죠? 이제 그냥 쭉 스페이스바퀴 누르고 있으면은 알아서 잘 잡습니다. 요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풀메탈 모 패닉? 아 탈모가 왔기 때문에 패닉이 빠진다고? 그리고 요것을 조금 더 빨리 하려면은 아이고 요거 아이템 중에 웨폰 포션 같은 게 있으면은 옮겨놨으면은 속성이 붙어요. 그래가지고 속성 추댐이 있기 때문에 고르면 좋은데 제가 또 그건 안 했네요. 치사와 야비의 왕 이즈레님. 네, 맞아요. 원래 게임은 치사하고 더럽게 하는 겁니다. 자 레벨이 1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스테이터스가 높아요. 거기다 피도 이렇게 높죠? 그렇기 때문에 잘 박히지도 않는데 이걸 억지로 그냥 이겨버립니다. 말 그대로 억지로 이긴 거죠. 핸드 X 경험치 많이 줬고 레벨도 올랐고요. 1944 반갑습니다. 죽여라! 여기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살려주면 명성치 추가가 높아요. 그래서 경험치를 올리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내 목숨의 대가다 받아라! 다이아몬드 반지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았고요. 쟤네 잡을 때 전공법을 잡는 거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1레벨에 그냥 근접무기 끼고 잡은 적도 있었어요. 물론 그걸 하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긴 한데 어마어마하게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런 적도 있었고 근데 보통은 전공법으로 안 잡죠. 안 잡아야 이득이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손해니까 2시간이구나. 어쨌든 그랬던 적이 있었죠. 자 아무튼 저걸 얻었기 때문에 수정 원석이라는 걸 얻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얘네들이 지금 한 명만 2레벨이 됐는데 레벨이 높아야 당연히 할 수 있는 퀘스트가 늘어나고 그걸로 메인 퀘스트도 하고 엔딩도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퀘스트를 수행을 하면서 레벨 올립니다. 시청자 다 잠재움? 근데 뭐 평소에도 재우는데 뭐 그거야 뭐 언제나 자는데 뭐. 자 아무튼 도망을 다니면서 아직까진 저렙에다가 무기도 구리고 못 잡으니까 도망을 다니면서 진행을 합니다. 실은 안 했었습니다. 제가 가랑과 바람 회사에서 나온 게임들은 대충 거의 다 했는데 실만 안 했습니다. 가랑과 바람의 대표적인 게임이 실 나르실리온 레이디안인데 그 중에서 딱 실만 방송에서 안 했어요. 딴 건 다 했는데 언젠간 해야죠 라고 말만 해놓고 하질 않았습니다. 자 아무튼 국산 고전 RPG 게임 포가튼 사가를 보고 계십니다. 내년에 이 회사의 게임이었던 화이트데이가 공포게임 화이트데이가 우리나라에서 실사 영화화 되는데요. 이 게임 회사가 손놀이라고 하는 게임 회사입니다. 악투러스, 어스토니시아 스토리, 강철의 제국, 뭐 포가튼 사가, 화이트데이 등등을 만든 회사인데요. 그 회사에서 화이트데이를 리메이크하고 좀 수익을 냈는지 그걸 이제 실사화 영화로 만든다고 합니다. 주인공은 스카이캐슬에서 나왔던 남자 뭐 고등학생이었나? 그 친구를 쓴다고 하던데 잘 모르겠네요 누군지. 제가 드라마를 못 봐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내년에 실사화 영화를 만든다고 해요. 바로 그 회사의 게임입니다 이게. 원으스루 형님하고 계약했나 그러겠죠. 예. 원판권이 이원순씨한테 있을 테니까 계약을 했겠죠. 스완송은 어쩌고 대체 뭐라는 거지. 원래 뭐 일 벌려놓고 이것저것 타기 좋아하는 회사라서. 자 여기서 이제 퀘스트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퀘스트 보상을 막상 받으려고 하니까 아깝네요. 얘네들한테 퀘스트를 주기가 둘이나 두 명이나 나중에 버릴 애들인데 뭔가 주려고 하니까 아깝네. 그래도 받읍시다. 당신의 미래요. 죄송하지만 지금 수정이 없어서 안 돼요. 수정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 정말이시군요. 감사합니다. 이건 수정의 값입니다. 만 개를 더 줄 봤는데 이걸 퀘스트를 받고 해버리면 8000밖에 안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개를 더 받는 게 당연히 더 이득이겠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경험치가 이렇게 올랐어요. 다들 2레벨로 레벨업 할 수 있을 정도의 경험치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레벨업을 한 뒤에 수룡을 잡고 아스카리 이벤트 뭐 그런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놀이는 팔콤을 벤치마킹 해야 된다고 봐요. 그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근데 팔콤도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착한 회사일 뿐이지 운영을 잘하는 회사는 아니라서 이왕 배우려면은 좀 더 쩌는 회사 그런 데를 배우면 좋지 않을까요? 뭐 스퀘어 애닉스라든가 또 뭐 있지? 근데 뭐 클래스를 보면은 딱 그 수준이 맞긴 해요. 그러니까 흑자긴 한데 그 뭔가 홍보라든가 운영을 굉장히 잘한다는 아니고 그냥 적당히 잘한다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좋은 데를 모티브로 삼으면 좋지 않을까? 따라라란따란 어우 좋아. 시프트 업스마게. 자 이걸 잡는 이유는 이 대륙에서 가장 약한 몬스터예요. 그래서 지금 그나마 잡을 수 있는 몬스터라서 그래서 이 위치에서 잡은 거고 이걸 잡아야만 초과되어 있는 경험치로 레벨이 오르기 때문에 이걸 레벨 올려가지고 수룡이라고 하는 녀석을 잡으러 갈 건데 근데 수룡을 잡으려면 웨폰 포션 전이 필요해요. 왜냐면 수룡이니까 전에 약하니까. 그래서 웨폰 포션을 사기 위해서 잠깐만 다른 마을을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따란 따란 딴딴. 아니 근데 시프트업은 참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은 운영을 못하는 것 같아. 시프트업도 마찬가지야. 시프트업이라고 하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은 모르신 분들이 있을까봐 또 설명을 드리는 건데 창세기 전에 일러스트레이터 있잖아요? 김영태 씨라고 창세기 전 3라든가 뭐 파트 2라든가 뭐 템페스트 때부터 뭐 그때부터 일러스트를 담당했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 뭐 흔히 생각나는 마리아 뭐 베라모드 그런 캐릭터를 그렸던 그런 분이 차리신 회사예요. 그런 분이 사장인 그런 회사인데 여기 왜 왔더라? 아 맞다 웨폰 포션. 그 회사가 요번에 이제 스토어를 냈는데 이거 퀘스트 받아지네. 어서 오시오. 무엇을 원하는지.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사실은 내가 얼마 전에 블랙데이 늪에서 아주 비싼 마법 재료인 루미디아가 들어있는 병을 열어보겠소이다. 어떻소? 좀 대신 찾아봐 주시소. 예 그러죠. 고맙소. 사랑 꼭 하겠소이다. 라고 하는데 마법 아이템 구입 요거를 하고 네 대차 회사 맞아요. 어쨌든 그런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요번에 스토어를 하나 차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회사 게임들의 펜시 같은 거 있잖아요. 쿠션이라든가 뭐 아크릴 피규어라든가 뭐 액자 막 그런 것들을 파는데 근데 그거 퀄리티가 너무 안 좋아요. 특히 그 게임의 마스코트격 되는 캐릭터가 되게 귀여운 애가 있어요. 근데 그걸 쿠션을 파는데 굉장히 퀄리티가 그지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막 욕하고 그 왜 그 부직포 중에 색깔 있는 부직포 있잖아요. 그런 걸로 그냥 애기가 만든 것 같은 그런 퀄리티예요. 아니 전 안 샀어요. 그냥 막 초등학생이 부직포 색깔 있는 걸로 가위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쿠션에다가 붙여놓은 그런 퀄리티로 만들어놨어요. 하하 안녕하시오. 이 불용강은 나의 배를 타야만 건널 수 있어. 어떻소? 뱃삭은 200갤더요. 좋소. 그래서 저는 그냥 쿠션에 그 프린팅 돼 있는 거 그것만 샀는데 근데 그것조차 그 마감이라든가 그런 게 좀 되게 구려서 굉장히 실망했어요. 저는 원래 그거 사고 몇 개 더 살라 그랬는데 자 아무튼 여기로 온 이유는 바로 술집에서 이 아이템 중에 고락주 이거가 나중에 퀘스트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왔어요. 따라단단. 그리고 판매하는 상품 중에 무슨 액자 있는데 되게 큰 액자 있어요. 그거는 300만원이더라고요 판매가격이 300만원. 오 다시 오셨군. 어때요? 다시 강을 건너겠소. 뱃삭은 300갤더요. 여기서 아까 200갤더였죠? 그래서 한번 따집니다. 지금 따지는거요. 이곳을 건너려면 내 배를 타야만 할텐데. 좋아 그렇다면 500갤더요. 여기서 한번 튕겨요. 그러면 깎아주거든요. 장사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인심이다. 200갤더만 주시오. 그래도 또 깎아요? 그럼 100갤더.
100갤더 때 건너야 돼요. 여기서 한 번 더 용산이냐 하면은 5천 아니다 2500갤더인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100에서 타야 제일 쌉니다. 300갤더냐고요? 300만원입니다 솔직히 무슨 예술작품도 아니고 아무리 막 크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도 게임 캐릭터가 그려진 대빵만하게 그려진 그런 액자인데 300만원은 거의 뭐 그냥 호구 한 명 걸려라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아니다 싶었어요. 미쳤습니까 휴먼. 아무튼 뭐 그래요. 예. 그런 것도 그렇고 원래부터 예전부터 우리나라 게임 회사는 운영을 잘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 제가 그나마 예전에 그냥 운영 적당히 잘하는 것 같다 라고 느꼈던 회사가 소프트맥스라고 창세기 전 만든 회사가 있는데 국산 회사 중에 그 회사 예전에 지금은 넥슨한테 넘어간 테일즈 위버라고 하는 게임이 있어요. 그 게임을 원래 소프트맥스가 만들어서 넥슨한테 서버만 빌려가지고 운영을 했고 운영이라든가 만든 거는 소맥이 다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나름 그냥 평범하게 딱히 나쁘진 않다 라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부분 유료화 같은 게 자리를 안 잡았을 때고 다 막 리니지 정액제 그 온라인 게임은 정액제 뭐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딱히 운영할 게 없었던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랬는데 고로다가 이제 얼마 못 가서 넥슨한테 넘어왔어요. 운영을 못해서 아니 그 뭐냐 유지를 못해서 그래서 넥슨한테 넘어와가지고 그래서 운영을 하는 모습 자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제가 운영을 하는 모습을 볼 기회가 없었어요. 바로 넘어왔기 때문에. 근데 그 뒤에 나중에 창세기 전 퍼 만들어가지고 운영했잖아요. 근데 그건 운영을 잘했는지를 모르겠어. 애초에 게임이 망이라서 그때는 운영을 잘했나 모르겠어. 아 맞네. SD 건담 캡슐파이터 캐파 그거를 하나 했었네 예전에. 그건 잘 안해서 모르겠네. 자 여기도 비밀 통로 하나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 안쪽 이쪽에 어택닝 2. 저는 캐파하면 생각나는 건 은지원 씨가 캐파하다가 시청자래 그 다른 유저가 도발해가지고 욕했던 거 막 쌍욕했던 거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예전에 한번 뭐였더라? 다른 유저가 은지원 씨의 그 캐파 아이디를 막 잠깐 찍힌 걸 확대해가지고 알아내가지고 은지원 씨한테 가가지고 뭐였더라? 박근혜 욕이었나? 막 그런 걸 했어요. 그랬더니 쌍욕을 한 일이 있었는데 난 그거밖에 안 떠올라. 캐파하면은 욕할 수 있죠. 그죠? 연예인이라고 뭐 욕하면 안 됩니까? 빌어먹을 요새는 호수로 나갈 수가 없으니 무슨 일이라도 있소. 이 부근에 괴물이 나타나서 벌써 배를 세척이나 가라앉혔소. 아래 동네는 상관없지만 이쪽에선 꼼짝달싹 할 수가 없으니 그러고 보니 혹시 당신이 그 유명한 이지렌이라 하니요. 어떻게 저희를... 소문은 들었소.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내가 사렌 똑똑히 할 테니 저 괴물 때문에 망할 지경이라고. 제발 좀 괴물을 없애주시오. 여기서 괴물을 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테마 그 포션 안 샀다 포션. 고맙습니다 고마워. 내 배를 빌려드릴 테니 마음대로 쓰시오 라고 하는데 질 수도 있겠네요. 포션 안 사가지고 사공도 방송을 본다고요? 어디보자 여기서 웨폰 포션 전. 아 그리고 파이어 소드도 안 바꿨네. 이건 죽어야겠다 그냥. 이거는 죽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죽고 다시 합시다 빨리. 포션 안 샀고 템 안 바꿨어요. 그냥 와버렸어 이걸. 이거를 호다닥 합시다. 랑그리사에서는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던데 매일매일 한 번씩 씹습니다. 이지레님 아니세요? 아프리카에서 방송하는 이지레님 아니세요? 유튜브에 이지레님 아니세요? 막 그러는데 못 봐서 씹어요. 제가 씹으려고 씹는 게 아니고 그냥 자동 돌려놓고 딴 거 하는데 끝나고 채팅창 보면 그런 게 있어가지고 어제도 하나 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되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 사공이 배에서 유튜브 틀어놓는다고? 신기하게 그 게임은 제가 그
유튜브에 영상이 3개인가 밖에 없어요. 안 하거든요. 그 따로 편집이라든가 그런 거를. 근데 그렇게들 알아보더라고 신기하게. 신추요 자리 다 찼습니다. 그 게임이 지금 아직도 되게 핫해요. 그래가지고 막 구독자 50명 있고 그래도 그런 사람이 그냥 공략이랍시고 영상 하나 올려놓고 막 그래도 조회수가 막 몇천씩 나오거든요. 그냥 다 그냥 누구는 운 좋아서 나오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웬만하면은 진짜 거지같이 안 하면은 다 그렇게 나올 정도로 지금 대인기예요 아직도.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이즈레님도 해달라 그런 요청을 많이 받았는데 그것까지 하면 머리 부셔지거든요. 매번 공략 써야 되고 내가 만들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막 그래서 그렇게까지 할 여력은 없어가지고 그거는 안하고 있죠. 이게 지금 쇼트 소워드 아 파워블레이드 오케이 무속성의 무기를 껴야 되는데 무속성 무기가 마땅히 없네. 이렇게 해야겠다. 그리고 포션 좀 사고 아이템 구입 땅땅땅따라. 그리고 그걸로 흐름 탄 스트리머들은 다 흥했어요 지금. 막 10만 이상 그걸로 높인 사람들도 있고 최소 본인의 10배 이상 뭐 그런 식으로 다들 흥했는데 그 정도로 흥행 수표 같은 그런 게임이라 예전엔 그런 게 원래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그런 게 하나 나와가지고 예전에는 그런 류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 뭐 한참 몬스터 길들이기라든가 세븐나이츠라든가 그런 게임 흥했을 때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런 대세 모바일 게임을 하면은 다 막 방송만 해도 그냥 아무나 해도 초보가 해도 막 시청자 50명 이상 뭐 잘되는 사람 막 500명 600명 막 그런 식으로 다 잘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계속 그런 게 없었다가 오랜만에 좀 그런 게 나온 것 같아요. 공략 필요하고 뭐 영상 같은 거 있으면 좋은 그런 거. 그래서 다들 그거를 주 컨텐츠로 파시는 분들 잘 되시더라고. 아 팔콤 같은 운영을 한다고요? 그래요? 근데 팔콤은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팔콤은 자기들이 이제 좀 더 그래픽을 좋은 거를 만든다든가 막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 거라. 이스9이 공개된 컷신을 보니까 모션이 좋아졌다. 아 그래요? 컷신으로 모션을 알 수가 있어요? PV, 영상 막 그런 게 아니고 컷신인데 모션이 좋아진 걸 느낄 수 있습니까? 자 여기서 주인공한테 큐어 힐이죠 힐. 지금까지 계속 안 쓰던 힐을 한번 해주고 자 굉장히 빡셉니다 이 친구. 보시면은 레벨 6에 HP도 600이에요 그래서 원래 못 잡는 게 맞습니다만 웨폰 포션 전이라는 녀석의 도움을 받아서 잡을 수 있습니다. 캐릭터들이 따로 움직인다고요? 어디 보자 힐... 눈 감고 말하고 아도리아 뭐 언제나 그러니까. 자 이렇게 싸우다가 위험하다 싶으면 포션 하나씩 먹어주고 아까 산 포션들이 많이 있죠? 어우 큰일 날 뻔했다. 아하 공격 무기 손상. 반격을 받았을 때 크리티컬이나 막 그런 게 맞아버리면은 일정 확률로 저렇게 손상이 들어갑니다. 손상. 아돌은 왜 안 하나요? 고전 게임 전문 BJ님. 아돌은 뭐 연애? 아돌은 왜 연애 안 하냐고? 아돌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신이에요. 근데 여신인데 600년 동안 봉인돼 있다가 깨어났다가 다시 봉인됐어요. 그래가지고 순정파라서 그 사람만 보느라 딴 사람을 못 보는 거예요. 마나 다 떨어졌네. 아돌이 연애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아니 못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죠. 네. 나이 차이가 좀 큰데 그러네 나이 차이 겁나 크네. 할머니 취향 할머니 취향이래.
좀 죽어라 좀. 저랩이기 때문에 잘 안 박히죠? 127 남았네요. 그래도 거의 다 잡았네. 어린 인간 여자 따위가 눈에 안 들어오나 봐. 아돌 무슨 그렇게 말하니까 신 같네 신. 그 외에 제일 유력한 후보가 있다면 아마 제가 볼 땐 리리아가 아닐까 싶어요. 사관이요. 그러니까 이스 안 한지도 오래됐구나. 자, 한 방 남았죠. 한 방, 한 방만 막히면 끝나죠. 아, 좀 맞아라 좀. 피나 이뻐요. 에, 이쁘죠. 여신이면 같이 데이트도 못한다고요? 어씨, 큰일났다. 어, 이거 위험한데? 이쪽에서 어그로 끌어야겠다. 조만간 한다면은 그걸 해야죠. 그 8편. 이스 8을 해야죠. 셀세타 또는 8. 영전 서드 전에 이스 셀세타 하시죠. 셀세타를 할까 8을 할까 모르겠네. 아이, 더럽게 왔네. 뭐야, 살았어? 너 왜 살았어? 14 남았네? 어중간하게 14가 남아있네요? 강. 죽어, 이놈아. 힐! 아, 이러다 진짜 지구 지는 거 아니오? 일단, 발매 순으로 보면은 셀세타를 먼저 하는 게 더 좋기는 하죠. 우리가 이겼어, 이즈렌. 헉헉, 정말 힘든 싸움이었어. 괴물을 해치웠소. 하하, 이제부터 자유롭게 호수를 왕래할 수 있을 겁니다. 고맙소, 이건 사례요. 이제부터 이 호수에서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말만 하시오. 내가 태워드리리다. 라고 하는데, 이걸 하고 나면 이제 얘네가 원래 어업을 못했는데 잡아줬기 때문에 생선을 팝니다. 근데 이 생선도 쾌템이기 때문에 사둬야 돼요. 생선 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배가 공짜라고 했으니까 배를 타고 다른 대륙으로 또 건너갑니다. 역시나 쾌템을 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퀘스트 하나. 그흐흐, 젖손님인가? 뭐야, 패스맨이잖아. 후후, 패스맨, 그 녀석은 더 이상 만날 수 없을걸. 나한테 감사하는 게 좋을 거야. 뭐라고, 넌 뭐지? 하하, 날 알고 싶다고? 좋아, 문제다. 맞춘다면 나의 정체를 알려주지. 문제라고? 궁금하지 않으면 안 해도 관계없어. 나도 너에게 별로 알려주고 싶지 않으니. 좋아, 내봐, 맞춰보겠어. 자, 이제부터 이 세계 곳곳엔 머리 큰 놈들이 있을 것이다. 그 중엔 거짓말하는 녀석이 한 명 있지. 그 녀석은 바로 뻥맨이야. 뻥맨은 모든 대답을 사실과 반대로 하지. 후후, 문제는 그들과 대화를 해보고 누가 거짓말했는지 가려내는 것이다. 만약 못 맞춘다면 내 정체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엄청난 대가를 받을 것이다. 후하! 그럼 다 만난 후에 다시 봐라. 뭐야? 젠장. 왠지 더 악독한 놈을 만난 것 같아. 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만약에 쌉둥이를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얻으면 안 되죠. 자, 저 녀석을 만난 이유는 바로 이 마을에 있는 풍차를 돌리고 다른 퀘스트들도 좀 섭렵을 하기 위해서 왔고요. 콩자 많이 싫다고 했지. 콩자만 아, 죄송합니다. 콩자만 맛있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은근히 많은가 보더라고요. 예, 저번에 한번 극혐 이상형 월드컵을 할 때도 거기 목록에 콩자반 있더라고. 난 콩자반 맛있는데. 클로우 2를 얻었고요. 이런 애들과 대화해보고 거짓말하는 놈이 누군지를 찾는 거예요. 만약에 다섯 번째 패스맨에게 뻥맨이냐고 묻는다면 그는 분명히 아니라고 할 거다 라고 해요. 이번 컨셉은 그냥 아스카리아 살리기 플러스 추석 농부 컨셉입니다. 자, 풀탐을 한번 봐주겠습니다. 1시간 8분. 왜냐면 이 게임은 풀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퀘스트가 달라지는 것도 있거든요. 일단 소리를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반파 사오거나 만든 날은 맛있다고? 전 오래돼도 맛있던데. 그렇다고 막 너무 오래돼서 상하기 직전 그런 거야 별로겠지만. 자, 여기서 풍차도 돌렸고 소리도 했겠다. 적색 아뮬렛을 다시 돌려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돌려주고 아니죠, 배달해주고. 맞아, 배달해주고. 추석이니 농사에 스타듀밸리 한번 해볼까 진짜. 따라따라단. 자, 아무튼 이 마을에 왔는데요. 데이브랜브 마을이라고 하는 마을인데 이 마을에서 아까 퀘스트
적색 아뮬렛을 누군가한테 갖다 줘라 라고 한 거를 완수하러 왔습니다. 혹시 스테이님이 아니십니까? 내가 스테인이요. 코락스 마을 도구점 주인의 부탁으로 이걸 갖고 왔습니다. 하하, 노크마가 드디어 찾아냈군. 고맙소, 수고했소. 노크마에게도 수고했다 전해주시오. 그럼 이만.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하면은 영수증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걸 꼭 받아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나가서 농사 지으라고요? 왜죠? 왜 내가 농사를 해야 되는 거지? 자식 농사 할까요? 자식 농사? 나랑 똑같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다니. 콩 키우라고요? 콩 키우고 싶지 않은데? 콩은 이제 홍진호 씨 부모님이 잘 키우셨겠죠. 스타 1세대 프로게이머 때 참 좋아했었는데 저는. 자, 아무튼 다시 이제 배를 타고 가서 저 퀘스트를 했으니까 또 경험치가 올랐을 거 아니에요. 레벨도 올리고 건닝글래스 가서. 아니, 저는 완전 초창기 그 신주영 때부터 좋아했었어요. 어쨌든 가서 쭉 가다가 자리건드로 왔고, 이 자리건드에서 자, 우리가 해야 되는 퀘스트가 지금 동료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퀘스트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명성치를 어느 정도 올렸을 거란 말이죠. 근데 아직도 모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명성치를 조금 더 올릴 수 있을 법한 거를 무언가를 조금 더 하다가 고로다가 그 프리스크 퀘스트라는 걸 해야 합니다. 근데 명성치를 뭐로 올릴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들어온 퀘스트를 캐릭터들한테 넘겨줘야 되니까. 저랑 개그코드가 겹친다는 거는 이 4차 산업이 도래하는 이 새로운 시대에 굉장히 적합한 그런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신시대의 선두주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 자, 캐차마을 지나서 쭉 가다가 알렉리스트라고 하는 마을을 한번 다시 갈 겁니다. 그 마을에서 퀘스트를 받기 위해서. 아주 의기양양해 해도 됩니다. 4차 산업에 적합한 건 아재라는 건가요? 솔직히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은데? 아재 또는 아줌마.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4차 산업에 잘 어울리지 않을까. 왜냐면 유튜버라든가 좀 뭐랄까 색다른 쪽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주부의 쿡방이라든가 뭐 그런 게 대세가 오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미 늦었다고? 보아하니 당신은 실력도 있어 보이고 하니 주제넘은 참견이겠지만 그래도 요새는 짐승들과 산적들이 기승이니 조심하시오. 그나저나 딸을 자리건드로 유학을 보내야 하는데 말이야 라고 하는데 이 말이 나온다는 건 명성치가 모자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명성치를 올리기 위해서 다른 퀘스트들을 좀 더 해야 합니다. 빌어먹을 먹고 살기 정말 힘드네. 이 바쁜 때 하필 연장이 에이 젠장. 당신 누구야? 저는 이지렌이라고 합니다. 이지렌나고? 아니 그 유명한 이지렌님이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무슨 일로 그러시죠? 보다시피 나는 돌을 깎아먹고 사는 적공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재수 없는 일로 연장이 다 망가져버렸습니다. 내가 직접 사랑하고 싶어도 성숙이라 가게를 비울 수가 없으니 그러니 제 대신 연장 좀 구해주셨다면 합니다. 연장은 망치, 끌, 정 이렇게 세 가지인데 수고빈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물건값과 사례금입니다. 하면서 이걸 하면 또 명성치가 올라가는데 이거 하고 되나 봐요. 이렇게 되나 보고 안 되죠? 그러면 퀘스트 더 해야 합니다. 딴따란 따란 따란 딴. 자 여기서 요 퀘스트를 할 거예요. 이 마을은 외적의 침입이 잦아서 장정들이 많이 목숨을 잃어요. 저희 남편도 얼마 전에 죽었어요.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건닝글래스에서 파는 싱싱한 생선이에요. 근데 생선 샀죠? 저도 할아버지를 닮아서인지 생선이 좋아요. 저 반 달 동안 생선을 못 먹었더니 사는 맛이 없어. 건닝글래스에서 웬일인지 고기를 못 잡는다니. 에구 있어도 영주님 밥상이나 오르지. 우리 같은 서민들한텐 어림도 없지. 생선 한 마리 드릴까요? 정말인가?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잘 먹겠네. 자네들은 복 받을 거요. 라고 이렇게 퀘스트를 했고요. 이제 하룻밤 잡시다. 할배 살인하러. 따란 따란 딴다란.
자, 이렇게 가보니까 할배가 없어요. 물어보니까 시아버님까지 이젠 처위 보전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전 왜 이렇게 불행한 걸까요? 으앙, 어젯밤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흑흑, 얼마나 건강하셨는데 생선 드시다가 목에 가시가 걸려서 그만, 라고 이렇게 할아버지를 성공적으로 죽였고요.